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의 알고리즘 15번째 시간이고요. 버블 소트, 그래서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정렬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는 5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겁니다. 그리고 배열에 저장하고 저장된 자료를 오름차순 정렬. 우리가 데이터들이 있을 때 1, 2, 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고요. 그러면 3, 2, 1 요것은 그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냐? 예, 맞아요. 요거는 벽돌을 쌓았을 때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 경사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작은 것을 앞에 놓고 큰 것을 뒤에 놓는 것을 우리는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꾸로 벽돌 세개 놓고 벽돌 두개 놓고 벽돌 하나 놨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그 경사. 그래서 이거를 내림차순입니다. 따라서 1, 2, 3도 순서대로 나열한 거 맞고요. 3, 2, 1도 순서대로 나열한 거 맞고요. 작은 것을 앞에 놓는 걸 오름차순, 큰 것을 앞에 놓는 걸 내림차순. 이 내림차순의 대표적인 점수가 100점 이내가 그 앞에 와야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1등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뽑을 수 있지. 성적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림차순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배열에 저장하고 오름차순 정렬, 즉 1, 2, 3 낮은 거를 앞으로 오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A의 5개짜리 배열을 선언하고요. I 얘는 회전수를 계산하는 변수, J 얘는 배열의 첨자 등을 위한 변수, 템프 자료 교환에 필요한 템프는 T E M P O R A R Y temporary 이런 이게 뭐 임시의 이런 영어 뜻이 있죠. 그것에 그 앞에 있는 이니셜들을 모아서 템프. 그래서 요거를 템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임시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교환에 필요한 임시 변수, 그래서 템프고요. 정렬에서는 반드시 템프라는 변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A의 5개짜리 배열 선언하고 데이터 읽어들임이 준비 부분이고요. 처리는 인접한 두 개, 버블 소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인접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개 비교하고 또두개 비교하고 앞에랑 바로 옆에 비교하고 이런 비교하는 모습이 꼭 거품같이 생겼다. 그래서 버블, 거품, 소트, 버블 소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앞의 데이터가 크면 뒤의 데이터 교환.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인 경우죠. 내림차순은 거꾸로 되는 거죠. 앞에 데이터가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컴퓨터가 두 개의 변수 값을 교환하기 위해서 임시 변수, 아까도 얘기했죠? 템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중 반복문을 통해 반복하고, 이중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오름차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습니다. 근거는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앞에 게 크면 뒤에 거랑 교환한다. 여기서 벌써 그 정렬이 되고자 하는 그 로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결과 배열 A를 출력하면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우차트를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5 배열 선언했지요. 자, 인접한 두 개의 데이터. 요게 이제 앞의 데이터 크면 뒤의 데이터랑 값을 교환한다. 자, 여기죠, 여기. 요거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선언하고가 여기고요. 읽어드린다가 여기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여기다 써놨고요. 자, 인접한 두개 데이터를 비교해서 앞이 데이터가 크면 뒤에 데이터 비교한다. 그러니까 바로 요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컴퓨터에서 두개 변수값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임시 변수 temp, 즉 변수 A가 있고요. 변수 B라고 할게요. B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값, 여기에 10이 있고요. 여기에 20이 있으면 요거랑 요거를 바꾸고 싶어요. 컴퓨터에서는 그냥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temp라는 변수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저장해 놔요. 10.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없어져도 여기 10이라고 있으니까 A에다가 B 값을 넣어요. 20. 그 다음에 여기 10이라는 값이 없어졌으니까 여기 10. 이렇게 세이브 해놓은 10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반드시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하는 변수가 하나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템프죠. 자, 이중 반복문을 통해 반복하고 나면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을 거고요. 배열 A를 출력하면 순서도는 맞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요 순서도를 가지고 디버깅을 해볼게요. 하나씩 값을 넣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디버깅 과정이죠. 자, 맨 처음에 배열 AI를 선언하고 거기에 다섯 개 입력 받을 건데 이렇게 입력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I가 1서부터 4까지예요. 1, 2, 3, 4 변하고요. J가 1서부터 5 마이너스 1. 자, 1서부터 5에 마이너스 1하니까 4.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이 아니라 I네요. I. 5 마이너스 I. 여기가 5 마이너스 I. 그래서 5에서 2를 빼면 3. 그래서 3개. 5에서 3을 빼면 2, 2개, 1개. 이렇게 변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I가 1일 때 J는 1. 그러면서 J랑 즉 J랑 J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거랑 이거 비교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 비교해서 앞에 게 크다면 크죠? 지금 현재 커요. 앞에 게 크다면 바꿔라. 이 결국은 이 로직은 뭐냐면 두개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의 J는 이거고 J 플러스 1은 이거니까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기죠. 크다면 바꿔라. 크다면 바꿔라가 이제 맨 처음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다음 바꿔진 게 이거다 이런 얘기죠. 26. 예. 바꿔라가 2649두 개가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시 J가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그래서 바꾸면 바꿔서 264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J가 2가 되니까, J 플러스 1은, 그러니까 J는 여기가 되는 거고, 지금 얘가, 요게 J가 되는 거죠, 요게. 요게 J가 되는 거고, J 플러스 1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합니다. 크죠? 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246, 두 개를 바꾸니까 2469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J가 세 번째가 되고요. 자, 여기가 2469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AJ는 계속 여기 있다가 J가 지금 여기 왔으니까 계속 J가 6이 됩니다. 그리고 J 플러스 1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6과 9가 요게 아니니까 바뀌는 게 없고요. 여기를 스킵하죠. 여기를 완벽하게 스킵하고 J가 이제 4가 됩니다. J가 4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AJ가 9가 되고요. AJ 플러스 1이 5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또 바뀌죠. 그래서
2, 4, 6, 여기가 5,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회전을 맞췄을 때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 문제에 따라 이거는 뭐 필기 시험이 아니니까 그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1회전이 끝난 다음에 배열의 상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2, 4, 6, 5, 9가 지금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가 2가 됩니다. i가 2가 되고요. j는 다시 1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a의 j는 2고요. j 플러스 1은 2거예요. 자, 이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시 i가 2가 되고, 지금 i의 2는 4고요. a의 j는 4고요. a의 j 플러스 1은 6이에요. 두개 비교하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또 바뀌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a의 j는 그러니까 j가 3이 되고 a의 j는 6이 됩니다. 6. 그 다음에 j 플러스 1은 5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만족하니까 두 개를 또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2, 4, 6하고 뭐가 됐나? 아, 2, 4, 5하고 6, 9. 이게 두 번째 회전을 끝났을 때의 그런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J가 이제 3이, I가 이제 3이 되죠. I가 3이 되면서 이제 두 번만 비교하면 돼요. A의 J, A의 J는 2, A의 J 플러스 1은 4. 예, 이거 아니니까 교환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J는 4, 2가 되니까, A가, J가 2가 되니까 4. 그 다음에 J 플러스 1은 5. 자, 두 개가 이거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바뀌지가 않죠. 바뀌지가 않고, 여전히 이건 뭐예요? 3회전 끝났을 때의 그 결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가 4가 됩니다. A가 4가 되면서, J랑 J 플러스 1, J가 1이고요. J 플러스 1을 비교합니다. J랑 J 플러스 1이 이거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회전을 다 돌아서 2, 4, 5, 6, 9가 찍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C 언어로 코딩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A의 배열 선언했고요. I, J 인덱스죠? 그다음 템포러리 변수, 임시 변수, 값 입력해서 메시지를 뿌려줬고요. 0서부터 5까지 그 0, 1, 2, 3, 4, 다섯 번 돌고, 자, 읽어드려요. 얘는 읽어드리죠. read. 읽어드려요. 자, 그 다음에, 4부터 0보다 클 때까지. 0부터, 요거를 거꾸로 했네요. 인덱스를. 안쪽으로 i를 했네요. 4부터 0까지 거꾸로 했고, 0부터 J보다 작을 때까지 예,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그 요거 돌리는 게 앞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른데 AI가 AI 플러스 1보다 앞에는 AJ가 AJ 플러스 1보다 이랬죠. 그래서 크면 바꿔라 이런 크면 바꿔라. 자, 우리 그 바꿔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알고리즘 용 알고리즘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스왑한다 그래요. 두 개를 바꾼다. 스왑. 예, 그래서 바꾸고 이것을 거치고 나면 정렬이 되었고, 정렬 후에 0서부터 5까지 이렇게 찍으면 배열은 정렬이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요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서요.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empty 프로젝트 만들 거고요. 자, EX15죠. 그 다음에 만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에 우클릭, 추가 새 항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X 15로 넣을게요. 추가되었고요. 자, sharp include stdio.h
자, 보이드 메인.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 그 코드 안에 리드문이 있어요. 스캔F. 스캔F를 비주얼 스튜디오 상위 버전에서 잘 이해를 못하므로 매크로 하나 선언해줘야 되겠죠. sharp define underbar crt underbar secure underbar no underbar warnings.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선언할게요. 일단 배열 우리 다섯 개짜리 선언할 것이고요. 자, 인덱스 변수들 i, j 인덱스 변수들 선언할 거예요. 자, 그리고 메시지를 좀 뿌려주죠. string 값 입력. 자, 여기다가 값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넣을게요. 자, for i는 0서부터 언제까지? 예, 5보다 작을 때까지 다섯 번 돈단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읽을 거예요. 자, scanf %d 포맷이죠, 정수니까. 자, 그리고 ampersand 붙이고요. a에 i 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sort 부분이죠. 자, for 하고 j가 거꾸로 했습니다. j가 4부터 j가 0보다 클 때까지, 0보다 클 때까지. 자, 그 다음에 J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코드를 넣고요. 바깥에 있는 for문이고요. 안쪽에 for문에는 for i는 0서부터 i는 0서부터 i가 뭐보다 j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플러스 플러스 예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하는 일은 일단 조건을 따져요. 앞에 녀석이 뒤에 거보다 크냐? 그럼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에 a에 i 번째 거랑 누구랑 비교한다? a에 i 플러스 1 뒤쪽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반족된 조건이라면 바꿉니다. 바꿀 때 자, 템프는 A의 I를 먼저 세이브 해놔요. 그리고 A의 템프라고 지금, 아, 템프 변수 선언을 안 했네요. 예, 여기 끝에 템프 변수 선언을 하겠습니다. 템프, 자, 됐고요. 자, 템프에는 A의 I를 먼저 저장을 해놓고 A의 I에다가 누구를 넣냐면 A의 i 플러스 2를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요 자리에 원래 있던 값이 없어졌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 a에 i 플러스 1요 자리에 누구를 넣으면 되냐? 템프에 복사해 놓았던 값을 이렇게 넣으면 두 개가 샥 바뀝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규칙을 좀 따지면 이 템프라는 변수 처음 시작하게 이렇게 오게 돼 있고요. 자, 요 값이 요 자리에 오고, 요 값이 요 자리에 오고, 그다음에 요 값이 요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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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들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외우시기도 편하죠. 예, 요렇게 그 변수들이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되었어요. 이거는 if 문을 닫아주는 brace. 이거는 for 문을 닫아주는 brace. 이거는 바깥에, 그러니까 여기 for는 안쪽에 있는 for 문, 여기는 for가
바깥쪽에 있는 부함은, 자,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메인 메서드, 메인 함수에 닫아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출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꾸며주기 위해서 putString. 자, 그 다음에, 자, 정렬 후,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좀 넣어주면 깨끗하겠죠? 정렬 후.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화문으로, i는 0서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i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어떻게 한다? 예, printf%d. 자, 그 다음에, 에, 그, a에 i를 출력을 하는데, 자, 요거를, %3b, 3d, 요렇게 해서 세 칸씩 띄어서 한번 출력을 해보자.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코디가 다 들어갔고요. 자, 저장하고, 자, 여기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5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예, 떴죠. 자, 값을 우리가 뭐뭐뭐 입력하기로 했나요? 자, 일단 거꾸로 해볼게요. 5, 4, 3, 2, 1.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할 때, 엔터하면, 정렬 후에는 1, 2, 3, 4, 5. 예, 이렇게 예쁘게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가 뭐가 입력됐다라고 가정한 게 없네요. 자, 여기에 보면 예. 6249 넣어볼까요? 6249 컨트롤 F5 컨트롤 F5 6249 6 2 4 9 5 엔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4569 예쁘게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되었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요것을 시아노 코드로 우리가 코딩을 해 보았고요. 자, 요것은 이제 또 다른 코딩.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던 코딩 있죠? 앞에 있던 코딩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대로 넣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A, 컨트롤 V, 예, 저장하고, 자, 컨트롤 F5, 자, 5, 4, 3, 2, 1, 엔터, 예, 1, 2, 3, 4, 5. 예쁘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요것은 동일한 로직을 뭐로, 예, 그, 자바 언어로 코딩한 내용입니다. 이클립스를 열어서 우리가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를 실행하고요. 자, 파일, 뉴, 예, 자바 프로젝트. 자, 그 다음에 EX 15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 자, 모듈을, 자, 이게 로드가 되면 모듈을 만들지 않겠다. 자, 15에 우클릭 뉴 클래스 집어넣고요. 자, 여기다 EX1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블릭 스테틱 보이드 메인 메소드를 만들겠다. 자, 되었고요. 자, 우리가 임포트 해야 되죠. 자, 자바점 util점 스캐너. 자, 우리가 readMon이 있기 때문에 스캐너를 임포트해야 되고요. 자, 맨 처음에는 이제 변수 선언을 하고 read하고, 자, 그다음에 예, 그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맨 처음에 변수 선언 int. 여기는 이제 그 배열 선언이 특이하니까, 예, int하고 i, j, 예, temp,
변수 선언을 하고요. 자, 배열 A를 선언을 할 건데요. 배열 A를 선언을 할 건데 얘는 인트형의 다섯 개짜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인트형의 다섯 개짜리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자, 그 다음 꾸며주죠. system.out. 자, print line 하고요. 값 입력. 값 입력.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 입력. 예, 이렇게 해보고요. 아, 요 바깥으로 됐네요. 자, 값 입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 이렇게.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객체를 생성해야죠. 야. 스캐너 객체 SCN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점인 이렇게 스캐너 객체를 생성하고 자, 그다음에 i는 0 자, 그다음에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자, 그다음에 i를 1 증가시키고요. 아, 여기 세미콜론이 여기 있는 게 빠져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자, 세미콜론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읽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읽을 거냐면 A에, I에다가, scn, 점, next, 그 다음에 int. 자,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읽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렬을 해야죠. 자, j는 4, 자, J가 뭐보다 0보다 클 때까지, 크거나 같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J를 큰 수부터 시작했으니까, J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다시, 범문을 들어와서, J, I는 0, I는 0, 그리고 I가 J보다 작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아이 뿔뿔 이렇게 놓고요. 자, 비교합니다. 만약에 a의 i 플러스 1보다 크면 바꿔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크면 바꿔라. 자, 어떻게 바꾸죠? 자, 아까 설명드렸죠? 맨 처음에 temp 변수가 오고 a의 i를 거기다 집어넣는다. 자, A에, 지금 비워진 A의 I 부분에다가 A의 I 플러스 1 데이터를 갖다 놓는다. 자, 그 다음에 A의 I 플러스 1에다가 아까 복사해 두었던 temp 값을 넣는다. 자, 완벽하게, 이제 퍼펙트하게 두개 값이 바뀝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주면서 하는 것이 정리가 되죠. 자, in에 for, 그 다음에 여기는 out에 있는 for,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main method네요. 그 다음에 자바는 하나 더 있죠. 예, class.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가, 아, 여기 샵이 아니라 슬래시 두 개가 빠졌네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정렬이 되었어요. 그래서 system. out.println 하고 정렬 후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정렬 후.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찍어야죠. 예, for i는 0서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 증가시키고 자, system.out.println system.out.println 하고
뭘 찍냐면, 자, SYS, T가 빠졌네요. TEM. 자, SYSTM, print line, 뭐를 출력하냐면, A의 I를 출력하고, A의 I를 출력하고, 좀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띄워주기 위해서 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누르면, 예, 저장할 거냐 해야죠. 자, 그래서 값 입력할게요.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 1, 2, 아, 먼저 정의라면 안 되고, 5, 4, 3, 2, 1. 엔터. 예, 자, 프린트 라인 하지 말고, 프린트 해야 되겠네요. 프린트. 자, 다시 컨트롤 F5가 아니라 요거. 오케이 하고, 자, 5, 4, 3, 2, 1. 엔터. 예, 그러면 예쁘게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자, 우리가 이걸 출력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배열에 저장한 후 저장된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순서도 임시 변수 뭐라고요? 자, 템포러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 4개 템프.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연습문제 2번. 자, 5개 데이터를 입력받아 배열에 저장한 후 저장된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순서대에서 정렬할 숫자가 저장될 배열 뭐였죠, 우리? 예, 그렇습니다. A의 5개짜리 배열을 선언했었어요. 자, 2번의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